볼까요? 두 정수가 있대. 정수래. 대괄호 A, B라고 하는 걸 AB의 차라고 해요. AB의 차, 수학에서 차라는 거 뭐예요? 큰 거죠. 말 안 해도 큰 거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거 빼는 거라. 예를 들어서 1,3이라고 했을 때 4에서 얼마? 1을 빼는 거야. 자, 3, 8, 10, A, 그 다음 4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X,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했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.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. 일단 이거 성립하는 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. 얘 값은 왜 빠져박도 못하고 얘는 얼마야? 얘는 5죠. 그죠? 그 다음, 얘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. 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걸 세 가지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? 두 가지.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. 어떤 두 가지? 10 빼기 A가. A 빼기 10이랑 생각해 볼 수 있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.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값이 둘 다 어떻대? 4라고 얘기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또 생각해야 돼. 각각의 두 가지를. 맞냐, 안 맞냐? 자, 지문이 너무 젊네요. 10 빼기 A에서 이게 4가 나왔대? 두 가지 생각합시다. 5에서 얼마 뺀 거야? 10 마이너스 A 뺀 게 4. 또는 10 마이너스 A에서 5 뺀 게 4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,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? 5, 10 마이너스 A인데, 이게 똑같이 4 나왔는데, 얘는 어떻게? 10 마이너스 A-10이지? A-10. 여기서는 어떻게? 5 빼기 A-10이 4가 나오는 경우나 A-10에서 5를 뺀 게 4가 나오는 경우. 총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요. 저렇게 쓰면 A가 플러스 되지 않아요? A가? 네. 플러스가 되는 건 플러스가 되면 되지 왜? 뭐가 문제? 1이 나오면 상관없죠. 우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. 네 가지가 있다는 거. 이 네 가지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? 여러분들은 각각 생각해요. 이게 올바른 풀이에요, 사실은. 올바른 풀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수학적 조건이죠.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몽땅 다 생각하는 거.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? 자, 5 빼기 뭐가 4 나오려면 얘가 1이어야 되지? 네. 여기서 A 값은 얼마나? 9 나오고. 여기서 5 빼서 4 나오려면 얘가 9가 나와야 되지? 네. 그럼 A 값은 얼마나? 1. 1 나와야 되고.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. 알겠죠? 5에서 못 뺐을 때 4가 나와? 1 뺐을 때죠. 그럼 얘가 1 나오면 A값은 얼마야? 11. 11 나와야 되고. 여기서 4가 나오려면 얘가 9여야 되지? 네. 얘가 9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A값은 얼마? 19가 나와야 되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고 A값 중에서 가장 큰 수다 라고 했으니까 그 큰 수가 뭐야? 19. 그 다음 가장 작은 수를 뭐라고 하면 돼? 1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다음 몇 번? 5번? 네. 아 19지. 네. 미안. 19에서 1 빼니까 답은 얼마? 5번 이렇게. 이 네 가지를 몽땅 다 생각해 볼 수 있냐, 얘가. 문제의 포커스는 이겁니다.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몽땅 다 생각하세요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? 네. 의심하지 마, 그런 거.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 않나? 의심하지 말고 이 연필로 써내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